디도서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 저한테 뜨끔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세상의 가치로서의 물질 만능주의가 이것이 보게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침투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많은 수가 보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구체적으로 이 법이 어떻게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 뿌리 박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에게 발표를 받게 된 것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바쁜 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잠깐 우리 하면서 이제 우리 강의에 우리 목사님 저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감사를 우리 박성현 대표를 이번에 감사로 같이 모시겠는데요. 앞에 계신데요. 상당히 좀 솔직히 말씀 좀 주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분의 강의도 한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셨습니다. 그 양력에 나와 계신다만은 그분이 원래는 서울대학교에 정치학과에 다니시다가 나중에 내가 알았습니다만 가정적으로는 조선대학의 총장이었던 박철웅 총장님의 막내 아들인데 80년도에 아주 골수 막수주의가 돼가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신 분인데 그 이후에 완전하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나 뭘 통해서 보면 우리 헌법적인 그 가치로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도 발전할 뿐 아니라 특히 내가 그분의 유튜브를 통해서 본 건 뭐냐면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우리 세계 문명에 이바지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 걸 내가 봤어요. 특히 한국 사회도 해방 이후에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정신과 그의 지성이 이게 한국 사회를 풀게했다는 얘기. 그리고 원고를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런 것이 이건 자기는 나하고 통화할 때 보니까 캐톨릭에 영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결론 뒷부분이 뭔고 하니 자기 성경을 읽으면 이 즐거운 생각보다도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 성경에 비춰볼 때 두렵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론하고 비슷한데 저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라는 것도 알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이것이 출발이 안 되면 아까 디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인은 사탄과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죠. 근데 디도서에서 내가 최근 딱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게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진다만 어떻든 여러분들 우리 박찬현 대표 강의 조금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진심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걸 듣고 우리가 좋은 향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순서를 담당해 주신 여러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사회보험이나 또 우리 기도하신 임장관이나 또 우리 김세윤 특수학생이나 또 선교를 통해서 우리 감독하신 우리 김동원 목사님, 늘 반주해 주시는 우리 김기상 목사, 제 아닙니다만, 여하튼 간에 우리 연구원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 해봤는 그런 일들이
이상한 위협밖에 없는 이상은 아시고 우리 사진 찍고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